어? 뭐예요? 역광? 이야. 아, 이럴 줄 알았어. 내가 또 뭐 하려고. 말 나온 김에 오늘 짚고 넘어가자고요. 네. 뭘 짚고 넘어가요? 아, 제가 윤도현 씨랑 지내니까 제 얼굴이 네. 좀 뭐 커 보인다는 아니요. 또. 네, 무슨 제가 솔직히 머리는 좀 큰데요. 네, 무슨 말씀이세요? 얼굴은 그래도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확실히 짚고 차. 빨리 여보세요. 차. 그렇지나? 해보라고요? 인증. 예, 인증샷 나갑니다. 하나, 둘. 얼굴 다 하네, 진짜. 셋. 자, 박차. 자리 준다. 작다. 네네네. 자. 수영 씨. 에이! 뭐야, 여기서 해야지. 못하세요. 이게 뭐야, 이게. 원병. 자, 제가 정말. 제대로 큰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. 에이, 진짜 왜 그래. 자. 자. 됐어요? 됐어. 일주 씨. 그래. 얼굴 정말 크시네요. 다음은 네. 얼굴 큰 분 조영구 씨. 저는 두 손으로 다 가려져요. 아이고. 자, 이분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. 맑고 밝은 분이고요. 한밤과도 인연이 아주 깊은 분입니다. 반가운 분입니다. 만나보시죠. 그냥 예뻐해 주세요, 저를. 그 연애사는 뭐예요? 조용히. 지금 행복하세요? 역시 훌륭한 엄마다. 눈앞의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. 요즘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녀. 사랑도 잘 되고 드라마도 잘 되는 장신영 씨를 소개합니다. 그러니까요. 네? 진짜 오랜만이죠. 한 8년 됐어요. 장신영 씨가 한밤 8대 MC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이때도 참 예뻤어요. 장신영입니다. 그때 계셨었나 봐요. 반가웠어요. 그럼요. 아, 진짜요? 이 꽃 이름이 카랑코엘이에요. 이 꽃의 의미가 인기. 최고의 인기를 받는 분께 제가 본 거예요. 벌써 우리가 사진도 딱 준비했잖아요. 준비 많이 하셨네. 그럼요. 그래서 거기 본명이 장신자라 해서 또다시 또 기억하잖아요. 다들 입고 계시는데 그걸 입고 있어. 장신자라 조용히 조용히 하나 둘 셋. 아, 장신자라는 이름 때문에 놀림도 당했어요? 되게 많이요. 신자잖아요. 그러니까 흰자, 계란자, 노란자 이런 거 있잖아요. 얼굴 이미지하고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데뷔하면서 바뀌었어요. 연구보단 나아요. 진짜가. 근데 진짜 본명이세요? 아, 진짜 본명이라니까요. 민증 봐요. 장신이라는 생각나는 건 도도하다, 화려하다, 예쁘다, 섹시하다. 섹시하다랑 정말 거리가 먼 것 같아요. 정말 평범하게 생겼잖아요. 아, 저 섹시한 사진 제가 이제. 아, 이거는 아니, 정말. 이게 섹시하잖아요. 예? 볼륨 몸매 아찔하죠? 아, 이게 부끄럽네요. 요즘 물 오른 장신영 씨의 연기가 연일 화제입니다. 손현주 씨가 칭찬 안 해요? 네, 선배님이 첫 방 보시고 나서 문자가 오셨어요. 뭐라고? 신영아, 이대로 쭉 가라. 선배님 정말 이게 맞는 건가요? 그랬더니 맞는 거다. 이대로 쭉 나가라고. 이야기하는 동안 출출해졌는데요. 완전. 정말? 최고. 자, 다 먹어도 돼요? 뭐 망가지시기 바랍니다. 잘 아, 신영, 아, 신영 씨가 식탐이 참 많아요. 먹어봤네. 한번 돌려주는 센스? 아유, 먹는 모습도 얼마나 예쁜지요. 보니까 맛있어요. 방송에서 요즘엔 방금에 가면서 주로 뭐 많이 드세요? 김밥이요. 맨날 매니저가 김밥 1,500원짜리 사다 주는데. 꽃처럼 아름다운 장신영. 그녀를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. 장신영은 동성 친구보다 이성 친구가 많다. 이성. 저는 남자들이 좀 편해요. 장신영은 마이크를 한번 잡으면 절대 놓지 않는다. 저는 약간 트로트. 눈앞의 바다를 아우. 핑계로 헤어지나. 남자는 배, 여자는 배. 장신영은 스케줄 없을 땐 밴보다 대중교통이 편하다. 네, 지하철, 택시 걸어 다니고. 우리 어떻게? 그냥 다니는데요. 사람들이 좀 알아볼 거 아니에요? 못 알아보세요. 그냥 정말 맨 얼굴에 다니고요. 맨 얼굴 다니는 게 가르시죠. 죄송해요. 민폐네요, 민폐. 장신영 씨. 모태 미녀라는 말이 있어요. 창피해요. 진짜 안 고쳤어요 하나도? 와. 아, 안 고쳤죠. 아, 내가 봐도 참 여기는 예뻐하는 데가 있었다면 어디예요? 아, 아 진짜 다 확인 시켜드리면서 자리를 잠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올라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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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요. 자, 아, 뭘 무슨 올라보세요? 아, 정말. 자, 여기 보세요. 야, 이 사진. 이 사진이 언제 적 사진이죠? 이때가 처음이에요. 프로필 처음 찍었을 거예요. 아마. 다시 이때로 가고 싶다. 그녀가 추억하는 19살의 장신영입니다. 처음으로 데뷔했던 작품이 어떤 작품이죠? 해 뜨는 집이야. 주인공을 써주신 거예요. 정말 왜 이래요? 데뷔 작품부터 주연을 꿰찼던 그녀. 하지만 큰 역할이 오히려 독이